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겸 작사가 홍보수민입니다. 네, 저는 미국 브리무어 대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4학년이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친구가 한국에 있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앨범 제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통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제가 녹음도 다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거리가 멀어서 그게 조금 어려웠던 미국 제 가까운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학교에서 또 너무 홍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응원도 엄청 많이 해주고, 또 제가 가사를 영어로 많이 쓰다 보니까, 가사에 좀 이상한 점이 있는지 그런 거 피드백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제2 외국어를 골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어, 뭐 프랑스어, 뭐 이렇게 옵션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너무 고민 안 하고 스페인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끌렸다고 할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스페인어는 저는 완전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저도 3학년까지는 솔직히 생물학과 학생이었어요. 생물학과 학생이다가 점점 나랑 너무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내가 평생 연구하고 이쪽으로 좀할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원래 항상 좋아해왔던 스페인어가 더 나을 것 같아서 3학년 1학기 마치고 저는 스페인어과로 전과를 했거든요. 그렇게 전과를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유학을 이제 교환학생 느낌으로 보내줘서 한 학기 동안 스페인에서 공부를 했고, 그 경험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스페인에 갔을 때딱 느꼈던 거는, 스페인 사람들 진짜 여유롭고 삶을 즐길 줄 안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식사 시간 때에도 엄청 길게 서로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스페인에서 이제 좀 남부 지역인 그라나다에서 한 3, 4개월 지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예술에 대해서도 약간 열정이 엄청나고, 그리고 약간 문화적인 것에서도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열면서 참 진짜 말 그대로 삶을 즐길 줄 안다, 그리고 역사나 예술에 대해서 존경심이 엄청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너무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번에 제가 여름 분위기를 담은 두 곡을 8월 말쯤에 발매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 타이틀곡인 Summer Fair라는 곡은, 미국에는 Summer Fair라는 놀이공원 같은 이벤트식 그런 공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연인이 거기에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은 좀 아쉬워하지만 간직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담은 곡이 타이틀곡 Summer Fair고요. 수록곡인 봉숭아는 봉숭아라는 꽃이 개화 시기가 7, 8월인데, 저희가 여름에 봉숭아 물들이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봉숭아 물들이기 하는 것처럼 사랑에 물들다, 약간 그런 거를 비유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봉숭아란 곡도 내게 된 하고 싶은 음악 장르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낸 곡이 인디팝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 수록곡 봉숭아는 보사노바 느낌으로, 제가 재즈를 좋아해서 그런 느낌으로 내보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들었을 때 해보고 싶은 거는 그냥 다양하게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자연의 소리나 아니면은 생각나는 그런 소리를 다막 묶어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정해놓고 아이 범주 안에서만 할 거야,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작사를 먼저 하는 편이라서 이제 길거리를 걷다가 아니면 그냥 문득 생각나는 단어나 아니면 문장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글부터 먼저 쓰는 편인데요. 약간 조금 어두운 감정을 많이 담은 그런 작사해놓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솔직하고 좀더 깊은 감정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곡들을 또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의 장점은 일단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어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한국은 많이 편리하다는 거, 모든 게 빨리 진행되고 편하다는 게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장점은 좀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유튜브 채널 황보수민 아니면 수민 황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미국 생활이나 제가 또 스페인에도 잠깐 유학을 다녀와서 스페인 블로그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노래하는 영상, 노래 커버, 그리고 이번 앨범 만드는 제작 과정도 올릴 예정이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인스타그램도 제가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악 계정인 뮤직 수민이고요. 그리고 제 본 계정인 수민 홍보가 있는데 요즘에는 음악 계정은 그냥 뮤지션 분들 팔로우하는 목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고 수민 홍보 계정에 제 음악 소식이나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런 계정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제 음악 활동이나 음악 과정을 공유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음악 활동에 많이 도움을 준 작곡가 친구 도연이한테 되게 고맙고, 그리고 음악을 하는 데서 항상 응원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Thank you so much for all my friends who really supported me throughout the process, who read my lyrics and gave me comments and advice on that. And muchas gracias por todos, mi amigas y profesoras quien me ayudan. Muchas gracias por todos. 네, 지금까지 제 Summer Love 앨범에 대한 인터뷰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느리더라도 계속 음악 활동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and muchas gracias. Studio Space는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 시스템을 갖춘 녹음실입니다. 다양한 아날로그 장비와 최신 디지털 장비들의 하이브리드 스튜디오로서 다양한 장르의 작업이 가능한 녹음실입니다. 현재 음반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음악감독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의 음악을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음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우스 세션 연주자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스트링 편곡과 레코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반뿐 아니라 음원 영상 제작, 온 오프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도 함께 이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본문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